일말의 진실과 조금의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악의적 정치적 목적만으로 가득한 거대 야당은 선동의 지원지가 자신들이라는 것도 잊은 채 아이들을 동원한 아동학대도 모자라서 또다시 고귀한 촛불의 의미를 더럽히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당이, 제1야당이 선동 정치, 괴담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도 아닌 거대 야당의 선동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업인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강구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퍼지면서 횟집들은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고 매출 또한 급감했다는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생업에 집중했을 뿐인 횟집 사장님들은 마진도 남기지 못하고 할인을 하거나 기껏 주문한 식자재를 버리고 피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 때보다 더 휑해진 시장의 모습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것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약 70kg으로 육류 70kg, 쌀 60kg보다도 월등하게 많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책임지지 못할 전문성조차 결여된 주장을 계속 펼쳐낸 이 와중에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감이란 독버섯이 퍼져서 그 독버섯이 구름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민생, 횟집, 전통시장, 외면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되지 않은 선동성 주장들로 인해서 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괴멸적을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광우병 등 어처구니없는 선동으로 당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었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과학적 근거조차 없이 괴벨스보다도 더한 선동의 한줄 문장으로 국가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는 없었고 그 현실은 수많은 가게들이 폐업하고 실업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퍼포먼스를 위해 항해석 방문을 강행하면서 그 이면에서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며 국부를 유출하다가 오늘은 또 촛불을 들며 규탄하는 이를 배반적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언행과 그런 선동과 그리고 또 논쟁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업인들이고 또 국민들일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전환하고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과 고금리, 고물가 등 더 이상의 높은 파도를 넘을 힘도 이미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에게 더 이상 뺏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방의 집을 운영하는 서희석입니다. 오늘 생계를 뒤로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정치인들의 돈 없는 논쟁으로 인해서 제 인생을 바친 횟집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도 끝나가고 이제 추석 대목이 코앞인데 지금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더 없습니다. 수산물은 멀쩡한데 손님들은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며 있던 단체 손님 예약도 취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수산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또 밤늦게까지 생선에 한 접시라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손님들은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고 가장 신선한 우리 바다의 회는 어느새 방사능에 오염된 유해물질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세, 임금, 또 세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알바직은 한원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인데 정치인들의 논쟁과 선동으로 인해서 손님이 아예 없어서 폐업을 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피해 보상 대책은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마십시오.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논쟁과 선동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은 우리 수산물이 독극물이 아니다, 또 뭐 오염됐다 선동하지 마십시오. 세계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자국의 수산물이 독극물이다 또 선동하고 논쟁하고 매도하는 정치나 정당은 없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정 우리 수산물 상인들에게 생계를 생각한다면은 썰렁한 횟집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타들어가는 상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논쟁 대신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 함께 힘써 주셔야 됩니다. 부디 더 이상 논쟁으로 우리 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식업중앙의 정책국장 손무호입니다. 어제 결국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이지만 방류가 된다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결정된 내용을 바꿀만한 의지도 노력도 없이 유언비어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세력입니다. 수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평소에 회를 즐겨 찾으시던 분들도 발길을 모두 끊으시고 홀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궁여지책으로 메뉴 가격을 내리거나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모든 선택을 불사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공포 마케팅, 선동 정치에 결국에는 비싼 식재료마저 모두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자영업자로서 외식업 종사자로서 국회에 바랍니다. 제발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후쿠시마 처리 방류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 종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 근거하여 처리수가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과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별안전조치법과 같은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불안을 조장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외식업계와 시장 상인들도 괴담 정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이슈를 통해 정쟁에 이용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슬기롭게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통시장 상정과 전국연합회 군포시 지부 지회장 이세균입니다. 앞서 그 말씀해 주신 분들과 같이 저 또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로 인해 우리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사항이
굉장히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600개 정도 있는 전통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한 1400개 정도에서 현재 200개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아있는 전통시장 역시 몸만 움직이는 좀비와 같은 상태로 공실은 점포가 수두룩하며 그마저도 코로나 이후에 20% 이상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이란 단어는 이제 추억 속에나 남아있을 만큼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도 전통시장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은 활기는커녕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고 불이 켜진 점포보다 불이 꺼진 점포가 더욱더 훨씬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전통시장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거나 찾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일본 자국민들조차 선뜻 수단물이 손이 가지 않는다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니 산소호흡기만으로 연명하는 환자에게 호흡기를 떼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처사나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선물 가격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았지만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표하는 내용에는 금액 한도 상향만 있었을지 구매처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 혜택을 보는 것은 대형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사일 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적어도 저희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을 병행해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당시에 지원한 쿠폰 등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사용처를 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소상공인 상인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보다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질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정치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부엌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어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는 한 분 한 분의 밥그릇을 부서뜨리고 빼앗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배우고 제가 익히고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반가운 뉴스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만큼 경기할 두려움의 공 벌벌 뜰 뉴스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공포 정치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한 이 선동 정치 때문에 수산업자들, 자영업자분들의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야당 대표는 지금 이 시간에 횟집에 가서 회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국회 본청 앞에 촛불 시위를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 비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비용으로 수산업자들, 자영업자들을 도왔으면 오히려 박수를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싸울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즐거운 반가운 뉴스는 절대 아니고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안과 우리 수산물과 우리 생명, 우리 국민들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염수가 우리보다 더 먼저 닿을 캐나다와 미국에서조차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일본이기 때문에 있어도 되지 않을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드라마의 제작 비용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고 여기 서 계신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이제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냉정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얼씨구나 좋다 기회 만났다라고 하면서 촛불과 다시 선동 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면 그 값은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입니다. 결코 박수받지 못할 정치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가 사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횟집에서 회식하면서 과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냉정하게 논의를 시작합시다. 더 이상 선동하고 더 이상 괴담을 만들어내는 정치를 멈춥시다. 그것이 우리가 선언한 우리가 약속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오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라도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를 촉구합니다.